그러다가 변비 때문에 똥 싸다가 똥구멍이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그렇게 막 힘들어도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지. 우리는 보통으로 똥 싸다가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귀가 크기요, 조용기 목사님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간통을 하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요 적극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때는요 교회에서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말 조심. 진짜요, 여의도 순복음 옛날에 다닌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요 다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다 중으로 가라고. 진짜요. 교회에서도요 된다 그래야 돼. 된다 하면 된다. 된다, 우리는 할수 있다.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 마국강 교회, 우리는 마국강보다 조금 적은 교회, 마국강 교회.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의 교회가 마국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요. 예수도 마국간부터 시작했어. 마국간. 그래서요, 오순절을 지나서 전 유럽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확대됐잖아. 할렐루야요. 여러분요, 조용기 목사님도 사실은 마구간 교회부터 시작했어. 마구간 교회에서부터. 뭐 처음부터 여의도 순복음인 줄 알아요? 참, 저 불광동 대조동에서 천막교회 헤매면서 그냥 그거 말이야. 가만히 떼기,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는 소극적인 말 하면 안 돼. 한번 따라해. 우리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생각하지. 할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요 소극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 또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다 해서는 안 돼. 우리는요,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I can do it. 아, 우리가 성령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왜 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이게 조용기예요, 이게 조용기. 이 조용기가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세계적인 순복음교회를 만든 게 바로 조용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첫 번째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요. 한번 따라해.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앞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한번 따라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아멘. 항상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바로 여러분요, 잘 들어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동사에 성령이 붙어요. 동사, 무엇무엇 하다가 이게 동사잖아요. 무엇무엇 하다,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에 성령이 붙냐면 동사에 붙어. 동사에 성령이 말에 붙는단 말이에요, 말. 그럼 어떤 말에 붙겠어요, 성령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붙는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붙은 말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